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쇼츠 메이크업 요청 많이 주셔서 드디어 또 들고 왔습니다. 요 메이크업 하면 어딜 가든 여신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이게 바를 때는 되게 매끄럽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벨벳 매트한 느낌이라서 지속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겹 얇게 발라주겠습니다. 코랑 눈 주변도 아주 꼼꼼하게 밀착시켜주세요. 파우더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파우더 사용해줬어요. 아주 꼼꼼하게 유분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쉐딩인 데이지크의 V컵 블렌딩 쉐딩 사용해서 얼굴 외곽 라인을 완전 싹 잡아주겠습니다. 이날에 광대까지 아주 빡세게 라인을 잡아줬어요. 헤어라인도 꼼꼼하게 조금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 쉐딩 해줄 건데 코 쉐딩은 원래 하던 대로 음영을 넣어줬고요. 콧대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코 끝에 음영을 아주 뾰족하게 잡아줬어요. 이날에는 좀 여신 메이크업 느낌을 했어야 돼가지고 아주 코에 음영을 빡빡 넣어줬습니다. 조금 짙은 컬러로 코 음영 포인트 더 잡아주고요. 입술 아래에도 쓱쓱 한번 칠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교살에 음영을 또 세게 좀 넣어줬는데요. 요거 섀도우 사용하면 이따가 또 연해지니까 지금 진해도 괜찮아요. 눈썹도 조금 한올한올 그릴 수 있는 우드 펜슬을 사용을 해줬는데요. 요게 되게 한올한올 그리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되게 발색감도 괜찮고 그리는 대로 아주 쓱쓱 모양이 잘 잡혀가지고 요것도 요즘 잘 사용 중이고요. 스크류 브러쉬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베이스 섀도우로 조금 채도가 빠진 핑크 컬러를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에도 색감을 또 올려주고요. 중간 음영으로는 조금 금펄이 들어간 로즈 핑크빛을 사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줬고요. 이 컬러가 이 메이크업의 완전 포인트 컬러입니다. 삼각존도 꼼꼼히 칠해주고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울먹울먹한 느낌이 들게끔 칠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그 피 라이너로 앞머리랑 삼각존 그려줬고요. 확실히 삼각존 그릴 때는 이 트임 라이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너도 아주 뾰족하게 살짝 길게 빼줬고요. 라이너는 조금 짙은 컬러로 스머징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내줬어요. 그 다음에 깜빡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트임 라이너로 쌍꺼풀 라인도 그려줬어요. 블러셔는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아까 아이섀도우로 사용한 컬러들을 레이어링해서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톤온톤으로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립 펜슬로 아랫입술 먼저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린 다음에 손으로 톡톡해서 부드럽게 블렌딩 해줍니다. 입꼬리도 잡아주고 입술 산도 뾰족하게 잡아줄게요. 안 그려진 곳에 조금 연결하듯이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랄 컬러 색감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줬는데요. 오, 이 틴트 되게 물먹물먹한 느낌이 엄청 예쁜데 진짜 딱 정석 코랄 색깔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를 한 겹 발라주고 그리고 안쪽에는 좀 핑크빛의 글로우 타입의 틴트를 발라줬어요. 이렇게 두 개 섞으니까 진짜 정석 코랄 핑크 느낌? 진짜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라 여러분이 질문 진짜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섀도우에 있는 가장 밝은 쉬머 펄로 입술 산 콧대에 하이라이트를 딱 넣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보고 싶은 쇼츠 메이크업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우리. 안녕.